정중하게 모시랬더니 이거 뭐하는 짓들이가? 뭐 괜찮습니다.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벌에도 쏘이고 하는 거지 뭐. 해외 비즈니스하는 서울 무역 박석영입니다. 아, 차장님. 흑금성. 지금 이게 어떤 놈인지 알고 있나? 예. 이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중 스파의 흑룡의 정체 뉴스탑체 선정한 6인데요. 방금 보셨던 영화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공작입니다. 이 블랙 요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기밀을 판 전직 정보요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암호명 흑룡 그리고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김종우 실장님. 네.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던 인물들이 실제도 있네요. 사실 영화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건데 현재 그 흑룡이라는 그 위장 명칭 암호명은 일단 그 공작 담당관이 만듭니다. 이걸 이제 에이전트 핸들러 그러는데 공작 담당관이 만들고 주로 이제 일련 번호로 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암호명은 이제 별도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제목이 흑룡, 이 사람의 암호명은 흑룡인데 영화는 흑금성이었다 그래. 이런 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네. 흑금성과 흑룡이 다른 사람인데 네.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묵직한 이름들을 짓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공작 그 담당관이 핸들러가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큰 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흑금성, 흑룡 어마무시한 이름들이어서요. 사실. 이중 스파이로 전락한 전직 정보사 간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보국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 김정은 실장 이거 더 여쭤봐야 될 게 왜냐하면 2010년도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비수 사건도 이 인물이 정보를 제공했단 말이죠. 네, 이럴 경우 상당히 그 좋은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만주에다가 일단 위장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고인사들을 많이 포섭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황장엽을 암살한다는 그 첩보를 입수했죠. 그 입수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국 훈장을 이제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이 회사가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에 발각돼서 중국의 공갈 협박을 받게 되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신인근 대표님, 전직 그 정보사 간부가 이렇게 퇴임하고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뭐 자주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 정보사가 사실은 대단히 큰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군 내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 진급이 수월한 그런 그 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령이 다 중령이 되고 중령이 다 대령이 되면 퇴직을 하고 나서 저런 일을 할 이유가 없겠죠. 뭐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군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럼 소령은 45세까지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45세면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정보사 간부들이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45세 퇴직을 해요. 그러면 퇴직을 해서 이때까지 군 생활만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떤 그 정보기관이라든지 또는 평소에 정보사에 근무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여러 나라들의 다른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생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아, 이해됐어요. 일단 뭐 군에서 일단 그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계가 막막한데 이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공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게 되면 공작이 전부 다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는 협조자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협조자로 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알겠어요. 뭐 중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기밀을 빼내는 조건으로 포섭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중 스파이라는 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어떻게 각국에 포섭을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약점을 잡혔을 겁니다. 약점을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이제 보상도 받고 해서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 사실 지은 죄가 너무나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 지역에서 흑색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전부 다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되면 일망타진되게 되거든요. 모든 공장망이 일망타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그걸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4년형밖에 안 받았어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를 망치려고 했던 사람한테 4년형, 이건 너무나 가벼운 것이죠. 4년형 얘기했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사실 처벌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완전히 양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역은 뭐 4년이라고 하는데 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중 스파이 흑룡의 정체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은 정리해 봤는데 자 오늘 실시간 댓글도 저희가 쭉 받아봤고 오늘의 시시한 검색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맨 위에 아직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두환 전 의원 얘기가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아까 짚어봤었습니다. 태풍 다나스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김준기 회장 얘기도 좀 저희가 짚어볼 텐데. 신화의 멤버는 이민우 씨 얘기했는데 네. 박준 변호사님 이 소식 왜 실검에 올라왔는지. 네, 이민우 씨가 뭐 강제추행죄로 지금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속사에서는 해프닝이었다, 별일 없었다, 합의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강제추행죄는 예전하고 달리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된다면 이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CCTV 영상상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은 검찰한테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신화 이민우 씨 얘기까지 검색어에 있었습니다. 쭉 보면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안 짚어본 것 같은데 실시간 검색어에 있었던 이 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